있습니다. 즉 테마는 설문자 할머니와 오백장군이고요. 설문자 할머니는 우리 제주를 만들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백장군은 그 설문자 할머니 오백 아들들입니다. 저 앞에서 보이는 게 다 오백 아들이에요. 돌문화 공원이 몇 년 됐다고요? 2006년도요. 네. 현재 위치는 어머니의 방 입구입니다. 이곳 어머니의 방 내부에는 설문대 할망인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서 있는 모습이 형상하는 동영상이 발표되었으며 정면에 비친 그림자가 그분의 어머니 모습과 같아 장관을 이룹니다. 나가실 때 반드시 들리셔서 설문대 할망의 모성애를 느끼며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은 설문대 할망과 500장군의 전설을 테마로 조성된 공원입니다. 설문대 할망은 제주를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키가 큰 거대 여신으로 넓은 바다에 섬을 만들고 치마로 흙을 퍼다 나르며 그 가운데 한라산과 360여개의 오름을 만든 제주의 창조 여신입니다. 길을 따라 서 있는 거대 석상들은 사랑하는 그의 아들 500 아들들을 형상화한 500장군 석상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머리 모양의 자연석을 이용하여 형상하여 설문대 할망을 그리워하며 서 있으며 마치 우리 모두의 안위를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이 새끼들은 쌍둥이네. 500장군 석상 사이로 왼편에 보이는 건물은 500장군 갤러리입니다. 500장군 갤러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실과 160석 규모의 공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제주도 기념물 제25 고인 도롱나무 뿌리 형상물이 연중 상설 전시되고 있으며 지상 1층, 2층에는 시기별 제주 관련 다양한 기획 전시와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왼쪽 석상 머리 쪽을 보시면 사람 얼굴 형상이 보일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단발머리도 있죠? 네, 자연석이라서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지나가는 곳에 홀로 외로이 서 있는 돌은 어머니를 기리는 선돌입니다. 선돌은 서문대 할망 전설 속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사기도 앞바다에 빠져 바위가 되어버린 막내 아들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만든 작품으로 높이는 약 6m입니다. 왼편에는 제주의 상징물인 불라르방 석상입니다. 불라르방은 1754년 조선시대 영도 30년 지금의 도지사격인 김몽규 목사에 의해 처음 세워졌으며 김몽규 목사가 제주에 부임하였을 당시 몇 년간 가뭄이 심하고 전염병이 창궐하자 마을의 안위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처음 성문밖에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돌라르방은 이처럼 마을의 평온과 돌라르방을 보시면요. 오른손이 위에 올라가고 왼손이 위에 올라간 거 보이시죠? 네. 네. 오른손이 위에 올라간 거는 문관이고요. 왼손이 위에 올라간 건 부관이에요. 왼쪽에 있는 돌나라방이 제주에서는 제일 오래된 돌나라방이에요. 예, 코를 너무 만져서 코가 다 벗겨졌어. 예, 나이가 많아서 허리도 굽었어요. 350살이 넘었습니다. 이야. 지금 지나가는 곳의 좌측은 야외 광장입니다. 계절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이하는 곳이며 제주의 돌문화를 알 수 있는 문화유산인 말방아, 정주석, 독도구리 등이 놓여 있습니다. 말방아는 큰 맷돌 모양처럼 생긴 것으로 말이나 소의 힘을 빌려 곡식을 빻는 방아로 제주도는 대부분 말이 그 역할을 담당하여 말방아, 제주도 사투리로는 물방해라고 이름을 명칭합니다. 정주석은 정낭을 걸쳐놓는 여러 개의 구멍이 나 있는 돌기둥이며 독도구리는 움푹 패인 바구니 모양으로 돌로 만든 돼지 여물통을 말하며
1980년대 지금까지도 집집마다 돼지를 직접 사육하여 모든 집안의 대소사에 돼지를 잡고 마을 사람들이 어울리는 잔치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돌과 관련된 돌 문화유산은 삼코스 전통 초가 마을에서 다양하게 재현해 놓은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전기 셔틀카 최종 하차지이며 모든 코스를 관람하신 후 오른편에는 설문대 할망이 500장군들을 위해 죽을 뿌린 죽솥을 상징하는 하늘연못과 돌 박물관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길이가 11,749m로 세계에서 가장 길며 위로가 매우 넓고 화려할 뿐이지 7,8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숲길을 지나면 제주의 고전을 지대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조성된 제주 돌문화 전시관, 고려시대의 돌문화, 조선시대의 돌문화, 제주의 민간신화, 제주 경자석 복장, 경주석이 순차별 배치되어 있습니다. 돌문화 전시관 8동에는 제주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해온 돌 도구 등 유물을 기능별로 분류 전시되어 있으며, 야외 전시장에는 선사시대의 돌 사용 문화를 비롯한 제주인의 지혜가 담긴 다양한 생활 속 돌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전시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주 자연을 느끼면서 숲길을 걸어서 관람할 수 있는 곳으로 관람길 시간은 약 20분입니다. 이곳 야외 전시동을 지나시다 보면 주변 곳곳 감나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제주 민가의 마당에는 감나무를 한줄 한줄씩 심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감을 먹기 위해서 그러나 제주 특유의 전통 의상인 가로지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롯은 옷감 자체가 빳빳하고 통기성이 우수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고 습기에도 강해 예로부터 제주의 민속 의상으로 작업복이나 일상복으로 입어왔습니다. 최근에는 가롯뿐만 아니라 충분히 생활용품 등 다양하게 디자인이 되어서 현대적 정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종 하차지인 주장인관 내 유통소재가 있지만 다양한 종류의 전문소재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꼭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게요. 이 왼쪽에 있는 돌은요, 돼지 밭그릇이에요. 예, 돼지 사투리로 돗도그리라 그럽니다. 제주는 돼지를 돗이라 그러고 그릇을 도그리라 그러거든요. 돗도그리, 돼지 밥그릇이에요. 돼지 돼지는 이렇게 돌솥밥 먹고 자라서 보기가 맛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걸어서는 못 오는 거예요? 네. 올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넓어서요. 이쪽 돌담에 보시면은 돌 위에 흰색 식물이 붙어 있죠? 예, 이거 돼지 현무암에만 자생하는 잎입니다. 예, 지금 살아있는 거고요. 예, 색깔은 1년 전에 흰색이에요. 원래 잎기는 녹색이잖아요. 근데 이 현무암에 자생하는 잎기는 흰색이에요. 전통 초가 마을로 가는 삼코스입니다. 표준어로는 지우리라 그래요. 그 뜻이 뭐냐면요, 돌이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예, 이런 현상은 해발 300꼬지 이상이 돼야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측에 돌로 차곡차곡 쌓여있는 큰 탑은 광사탑입니다. 광사탑은 사악한 것을 막아달라는 뜻으로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쌓은 원형탑으로 마을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다. 마을이 큰 광사탑을 지나면 제주 전통초가 살거리 집이 있습니다. 제주초는 살아있는 돌 읽기. 이 거리 집은 안채와 바깥채로 이루어진 집을 말하며 안채와 바깥채 말고 부속채가 하나 더 있는 집을 새거리 집이라고 합니다. 교교의 영향도 남녀의 공간을 안채와 바깥채로 구분했던 다른 지방과는 달리 제주에서는 안채는 부모가
박한채는 자식 부부가 사용한 세대를 구분하여 생활하였으며 외부에서 바라봤을 경우는 대가족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각자 독립적인 가족 형태를 놓지 않은 제주 특유의 가옥 문화가 있었습니다. 조리문화공원 부지는 100만 평입니다. 이제 100만 평 중에 이제 30만 평으로 공원을 조성을 했어요. 그 도보로 가려면 이러면 3시간에서 4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전동차가 도입이 됐는데 이 전동차가 도입이 된 이유는 어린이와 노약자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 전동차가 도입이 됐어요. 전동차로 가려면 이러면 20분 가려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마을 공동 연자방앗간이에요. 저 연자방앗을 제주는 조랑말이 들어가서 돌립니다. 네, 그래서 제주에서는 말방앗간이라 그래요. 조랑말이 돌려요? 예. 말방앗간. 좌측에는 다양한 종류의 제주 옹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주 옹기는 화산재 성분의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기에 토끼색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화려하지 않고 투박하지만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자기류입니다. 제주의 옹기는 다른 지방의 도자기류와는 다르게 유학을 바르지 않아 숨을 쉬는 옹기로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띱니다. 제주 전통 소가마을 보란마을입니다. 제주 전통 소가마을은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린 제주의 보란마을을 원래의 돌담과 전통 소가 등으로 지어놔야 그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전통 마을의 분위기를 모신 풍류도 있는 곳입니다. 마을 주민에서 지방으로 들어가는 좁은 도로를 제주어로 올레라고 합니다. 올레길을 따라 지방으로 들어가다 보면 집집마다 대문이 없는 것이 입구 양쪽에 여러 개의 구멍이 나오는 전기석을 세우고 장난을 거쳤으며 마을 사람들은 장난을 걸쳐놓은 곳에 따라 집 주인의 소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장난 세 개가 모두 걸쳐진 것은 주인의 집이 오랫동안 보인다는 것을 보이고 두 개가 걸쳐진 것은 잠시 외출한다는 것이고 한 개만 걸쳐진 것은 금방 들어온다는 것이며 한 개도 걸쳐져 있지 않은 것은 집에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 서로 간의 신뢰의 믿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50동의 소가가 있으며 소장면 성은 민속촌과 달리 사람은 거주하지 않지만 생활상과 연계한 곳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 소가 마을은 보이스포, 아일랜드 등 드라마 촬영 장소로 사용되어 있으며 봄에는 미치고 여름에는 해바라기 꽃이 난다라며 관람객이 가장 좋아하는 코스 중에 한 곳입니다. 오른쪽과 왼쪽 돌담 사이를 보시면 구멍이 많이 보이죠? 예, 이 구멍 없으면 이걸 다 무너집니다. 제주는 바람이 워낙 세서 저 구멍으로 바람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담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 골목들도 이렇게 꼬불꼬불한 이유는 바람을 분산시켜서 지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최대한 적게 받으려고 골목들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고요. 이 양옆에 봉숭아꽃이 많죠? 예, 이 봉숭아꽃은 어릴 때 손톱에 물들였는데 이게 원래 뱀피시용이에요. 예, 대구의 등산가에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봉숭아꽃 냄새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봉숭아꽃 이름이 봄사파예요. 지금 지나가는 대나무 숲길은 뱀사자 아이유가 산맛의 광고를 촬영했던 곳입니다. 현대 할만 장수가 이런 곳으로 이끌어오겠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교래 자연장님이 위치한 해발 2000m 곳에 큰 지그리 오름입니다. 오름 뒤편 가장 멀리 보이는 우뚝 소금산은 한라산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더욱 선명하고 가까이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라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 1950m입니다. 이곳에서는 한라산
화산 영실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설문대 할망 신화를 주제로 한 설문대 할망 전시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설문대 할망 전시관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이며 하늘에서 내려보았을 때 설문대 할망이 누워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민속과 역사, 신화가 총 넉넉한 종합 전시 공간으로서 2024년 상반기 기간을 목표로 기물 등 전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도로문화공원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전기 셔틀카로 이동이 가능한 관람 동선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차 지역인 돌박물관 입구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